또 거기에 어울리는 몇 자에 두 자 내지 세 자, 네 자 정도를 빼내서 진나라 이전에 쓰이던 그 문에 나타난 그런 서체들을 이용해서 작은 작품에 하나씩 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 의미는 정각에다가 그 방촌 안에 인면 안에 집어넣는 그 구성미와 또 이게 그 사각에다가 집어넣는 그 작품의 그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여백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걸 하다 보니 많이 느꼈고 또 특히나 오늘은 이제 그 안중근 서거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 저 위에 책인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세 규격으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을 파고 그 손을 거기다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 밑에는 책관에는 동양평화론 원문을 990자 정도를 새기고 아래로는 그 해석문을 3000자 정도를 세 필로 써보았습니다. 주제는 그 평화로 삼았습니다. 그 참고로 3월 26일 날 문의사 순국 100주년 되는 그 KBS 그 안중근의 마음 특집에서 안중근으로 실제 나온 분이 김영배 작가입니다. 그 작품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서예가 그 남의 말만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내한테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다시 미래가 되는 이런 것이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.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